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셰프드입니다. 우리가 뱅크샷, 옆돌리기, 뒤돌리기를 할 때 목적구가 코너에 있을 때는 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목적구가 코너에서 좀 짧게 있을 때는 참 난감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너각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먼저 코너각의 각 라인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라인만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상단 장쿠션 반 포인트 이동할 때 하단 장쿠션 한 포인트씩 이동하면 그게 코너각 라인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은 하단 장쿠션 코너에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상단 장쿠션 코너 포인트를 잇는 라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라인은 뭐죠? 하단 장쿠션 한 포인트 이동할 때 상단 장쿠션 반 포인트 이동하는 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라인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처음엔 다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외울 수 있고요. 중간중간 기준이 되는 라인들이 있는데 이 라인들을 좀 외워두시면 다른 라인에서 수구를 진행시킬 때도 금방 코너각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라인에서 수구가 진행할 때는 코너로 향하는 수구의 각이 좀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쿠션 지점을 조금씩 조절해서 수구를 코너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너로 향하는 수구의 당점은 중단 3팁인데요. 여기서 수구의 회전을 중단 2팁으로 변경하면 코너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 수구가 진행하게 되고요. 중단 1팁을 사용하게 되면 코너에서 두 번째 포인트 근처에 수구가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은 원쿠션 지점을 별도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격등공은 테이블 위를 굴러가면서 구름 관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단 1팁으로 수구를 타격해도 쿠션과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이면 구름 관성에 의해 중상단 당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중단 1팁에서 살짝 하단 당점을 주고 수구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중단 1팁으로 수구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길어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살짝 하단 당점을 주고 수구를 출발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너각 시스템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율 이동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수구가 코너각 라인에 있을 때는 뭐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뭐 랜덤한 위치에 있을 때는
비율 이동을 통해서 수구의 코너각 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잡는 방법은 수구 근처를 지나가는 코너각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수구와 가까운 쪽 코너각 라인을 기준으로 비율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평행 이동이 아니라 비율 이동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돌리기나 뒤돌리기를 사용하실 때는 코너각 라인을 잡으실 때 일접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접구 바깥면에 약 3cm 지점을 지나가는 코너각 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옆돌리기를 할 때의 당점만 살짝 다릅니다. 그 이유는 수구의 진행 방향과 관련이 있는데요. 썰을 풀기엔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그냥 당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포인트 짧게 떨어지는 당점은 중단 1팁이고요. 두 포인트 짧게 떨어지는 당점은 중상단 1팁입니다. 그런데 일접구를 먼저 맞추는 경우에는 수구가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수구가 단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이접구를 길게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접구를 길게 해결하기 까다로운 장쿠션 출발은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구의 단쿠션 출발은 긴 옆돌리기나 뒤돌리기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돌리기를 할 때 이접구가 지금처럼 코너에서 한 포인트 짧은 위치에 있을 때 뭐 길게 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배치에서는 수구를 길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진행시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구의 위치상 이접구를 길게 득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짧게 진행시켜서 득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코너각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무튼 이 방법은 이런 배치에서 이접구를 직접 맞추기 좀 힘들기 때문에 코너각 라인의 수구를 태우되 당점을 조절해서 수구의 포쿠션 지점을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